네, 안녕하세요. 어쩌다 아동부입니다. 오늘은 24년 1월 11일입니다. 자, 여기는 지금 비영구주고요. 여기는 2열 2번에 옆에 있는 비영구주입니다. 저희는 이제 비영구주에다가 깎이 잡을 할 예정입니다. 이번에 제가 접수를 구해왔죠. 원앙, 창조, 신화, 추앙. 요네 가지 신품종 중에 하나를 고접 또는 깎이 잡을 할 예정입니다. 이 비영구주의 경우는 제가 대부분 다 제거를 했습니다. 기존에 있던 게 없어요, 이제. 이것도 지금 새로 제가 받아서 키우다가 여기다 깎이접 하려고 미리 이만큼 잘라놓은 거예요. 깎이접은 좀 아래쪽에다 할 겁니다. 보니까 여기다가 깎이접 하나 하고, 그러면 이제 고접을 해야 되는데, 고접할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. 여기도 이렇게 제가 자르느라고 이렇게 돼버렸고, 여기는 지금 잘라져 있고, 그 어디 고접을 할 데가 없어요. 1년, 2년, 3년, 4년. 여기 지금 4년 차 결과지인데, 목표치까지 다 키웠습니다. 작년에도 벌어먹었고, 이제 올해도 벌어먹어야 되는데, 벌어먹지 않고 여기다가 깎이접 하는 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. 제가 3월달 초중순쯤 정도에 깎이접을 시행을 할 건데, 지금 자르고 여기다가 이제 깎이접을 했을 때, 저 옆에 있는 깎이접, 저기다가 깎이접 붙인 거랑 여기다 깎이접 붙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, 저거는 이제 제가 잎사귀가 있을 때 자른 거고, 이거는 잎사귀가 없을 때 자르는 거죠. 겨울에. 저거는 가을에 잘랐고, 이거는 겨울에 자르는.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좀 비교해 볼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지 않을까 해서, 일단 요거는 어찌됐든가 여기다가 깎이접을 하나 더 해야 되니까, 깎이접을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있으니까 요거 위로 이렇게 자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할 때는 한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자르고 여기다가 깎이접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 잘라 볼게요. 이 정도 두께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. 자, 톱도 토비아 제품입니다. 자, 잘라볼게요. 아주 단면이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잘랐습니다. 이거는 3월달 초중순쯤에 깎이접할 때 이만큼 한번더 자르고, 그 다음에 깎이접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깎이접을 할 나무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정석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, 사실.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, 그래도 요게 좀 남아 있어서, 요게 겨울이라도 얘가 양수분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에도 이 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도 겨울을 나는 거거든요. 겨울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 뿌리가 그냥 아예 잠을 자고 멈춰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얘기할 때 겨울에는 뿌리가 잠을 잔다, 이렇게 말을 합니다. 근데 보통 그 말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잠을 잔다고 해서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. 기본적인 양수분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를 남겨둬서 여기가 계속해서 양수분을 이용할 수 있게. 아무것도 없으면 왠지 제가 봤을 때 이쪽으로는 어떤 양수분을 전달을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고 자른 거예요. 바짝 잘라도 되겠죠. 어차피 이게 뭐 말라봤자 얼마나 마르겠습니까? 많이 안 마르거든요. 마르는 걸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남겨놓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양수분을 필요로 하는 꽃눈이나, 아니 눈이나 가지 뭐 이런 게좀 있어야, 그래야 이제 좀날것 같아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. 깎이접 하기 전에 대목을 준비한다,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, 이 방법 말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깎이접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. 저는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.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 이 영상 보고 따라했다가 이거 안 됐다, 나한테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하세요. 저는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깎이접을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쨌든 하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